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K문학 그 전에 약간의 지난 시간들에 했던 내용 중에서 핵심 사항 몇 가지를 복습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노멀이 뭐냐,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가 팬데믹,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계속, 짧은, 주기로 발생한다. 그 얘기를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 한국 백신 접종 상황을 보니까 오늘 아까 낮에 듣기로 2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가 이제 전 국민의 49% 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차 접종자는 70몇 프로. 아마 조만간 1차 접종자가 80% 넘는 그런 단계가 올것 같고요. 그리고 대략 한 3,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1차 접종 하신 분들이 하게 되면 10월 뭐 하순 경이면 최소 전 국민 70% 이상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저도 추석 직전에 이 잔여 백신 알람을 제가 설정해 놨었는데, 그 알람을 통해서 2차까지 맞고 이제 2주가 더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그 백신을 맞는 걸 완료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랄까, 좋은 소식은 많은, 특히 이제 그 백신 개발한 의약업체들이죠. 이분들이 조만간 끝날 거다. 조만간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거다.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고 뭔가 정상적인 우리 생활이 이제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기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코로나와 함께 이제 이 일상생활을 가져가는 위드 코로나 이걸 10월 말 이후에 10월 말 11월 그때쯤 이제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정부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역시 이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이처럼 이제 전 세계 백신 그리고 치료약 생산하는 업체들 그리고 이제 각국 정부가 특히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의 어떤 완전 종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종식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려되는 게 저는 뭐 코로나19는 끝날 수 있다라고 늘 주장했는데 문제는 다른 형태의 변이, 즉 우리가 2015년에 경험했던 그 메르스 같은 그 코로나19에 지금 우리 코로나19에 사촌격이 되는 그런 팬데믹 또 오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게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mRNA 뭐 이런 이제 백신 제조법 이걸 연구하긴 했지만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 대응하는 어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무렵에 혼란은 아마 공포가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그걸 우리가 몸에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이렇게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이 코로나가 잠시 이제 종식되고 일상적인 생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 나가면서 다시 이 상황과 비슷한 혹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팬데믹이 이제 다시 찾아온다면 겁부터 나겠죠. 하여튼 대처는 할수 있겠지만 우리의 공포 심리 이런 것들이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중의 대격변에서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정신 차려야 하는 강력한 어떤 충격 코로나19였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함께 숨어 있는 또 다른 그 위기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입니다. 제가 설명은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공지능의 어떤 오남용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우리 삶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주제였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뉴노마를 이야기해야 하고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행동 규칙 이런 것들을 좀 발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낌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설계 그 해법을 설계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성을 작동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문제지만 너한테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오히려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에게 닥친 이제 특별히 이야기하자면 코로나19 이런 것이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점을 함께 느끼게끔 하는 그런 어떤 인류 전체에게 동시에 닥친 들이닥친 제가 외계인의 침공에 비유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 공포와 불안의 느낌이다. 그래서 좀 정신 차리자라는 게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협력과 연대라는 어떤 가치를 우리가 실천하는 게 앞으로 우리 지구의 우리 행성의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그 교훈 이거를 이제 좀 뭐랄까 전 세계의 그 모델로 이렇게 우리가 깨달은 게 있는데 좀 같이 공유하자라고 제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이 걸리지 않으면 상관없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감염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나 백신 이런 것들은 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남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1차적인 수단이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 결과적으로 이 감염병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함께 안전해지지 않는다면 결국 어디선가 그 돌연변이가
돌발 변수가 튀어나와서 모두를 다시, 모두라는 게 우리들 각각을 다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는 그 점을, 뭐랄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영국에 그래서 우리가 파견된 한국 특파원이 올린 그 트위터 내용을 하나 인상 깊게 봤는데요.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은 아니고 선진국 중에서는 상당히 늦게 그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수준, 현재입니다. 현재 수준 접종률이 캐나다 다음 2위. 예, 우리 또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벌써 이제 2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80% 전인구 접종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시점은 뭐한 11월 초.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청소년들도 12세에서 18세 사이에 청소년 중고생들이죠. 중고생들도 이제 그때 접종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니까 10월부터 아마 11월 초순이면 거의 되지 않을까 한국인들이 배운 바를 깨달은 바를 전 세계가 공유하는 거 이게 이제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들이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도 있겠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지금 보신 화면처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강 건너 불구경. 재밌다 그러죠? 남의 집 불구경. 네, 모르겠습니다. 재미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관심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 불이 강 건너에 난게 아니라, 옆집에 났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 집에 번지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옆집에 불이 났지만 내가 그집 불을 함께 꺼야 하는, 끄는 걸 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지구 위에서 인류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죠. 서로. 우리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이 백신 접종이 낮은 쪽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구조돼야 하고 함께 난파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한 사람이라도 삐딱하게 나가면 또는 반칙을 하면 모두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이 사방에 그 기름이 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라이터를 또는 촛불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슬아슬, 우리 모두가 이제 충격과 공포를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그 불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되죠. 바로 이런 아슬아슬한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름밭에 놓여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실수가 아니라 실수는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실수가 아니라 좀 화가 나서 분노해서 불을 그 기름밭에 떨군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불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니까.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유소 습격 사건 발음이 막 새네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그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따라서 이제 그런 그 실수가 아닌 반칙, 좀 의도성이 있는 그런 행동.
이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수습,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이 재난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사후 수습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비. 그 사람들을 결국 보살피고 돌봐주고 좀 무슨 요구사항이 있다면 평소라면 이렇게 무리한 요구야라고 생각될지라도 그런 것일지라도 조금 더 많은 걸 베푸는 그런 식의 태도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죠.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그 작년에 우리 모든 구성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도처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서 누구라도 손을 소독하고 이럴 수 있도록 우리가 했던 이유가 뭐냐? 어떤 이타주의, 남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선행 이런 거냐? 거기에 이주민, 외국인, 난민, 또 여행자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 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우했던 거. 그리고 또 이제 초반에 마스크 상황이 있었다면 이제 그 후에 계속 이어지는 어떤 치료, 돌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무료 검사도 있고요. PCR 검사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 다 이게 돈이 들잖아요. 그것도 적은 돈이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많이 초기에 이제 마스크 부족 상황 요거 이제 지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 있으면 그냥 마스크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마스크를 받아본 적이 있고, 왜냐면 맨날 마스크 그 초기에는 우리가 저기 습관이 안 돼서 마스크 안 쓰고 외출했다가 근데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들. 근데 마스크를 받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 뭐냐? 결국은 그렇게 해야만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식의 느낌의 합의 또는 공통의 느낌. 이게 우리에게 형성됐다. 그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조금 더그 점에서는 좀 영민했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그 마스크를 벗을 뭐 자유를 달라 이런 주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특정 세력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있으면 마스크를 쓰는 그런 식의 서로 협조적인 이런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나올 법도 했어요. 왜 외국인에게까지 불법 뭐야 이주 노동자에게까지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즉 미국이라면 몇 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 치료비 그리고 의료 시설 의료 인력 등등을 동원해서 치료해 주느냐 왜 치료해 주느냐 공짜로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법도 했는데 다행인 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것도 이제 짐작해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채로 또는 마스크 없이 거리를 활보하게 했어야 하겠느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전파가 더 이제 확산되는 거죠. 전파 속도도 규모도 다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래, 그 아픈 사람이 국적을 불문하고 치료받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어떤 길이다. 이걸 이제 동의했다.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전 같았으면 추상적으로 느껴졌을 그런 협력과 연대, 그리고 상호 신뢰와 투명성. 이런 가치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걸 우리가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전 세계가 함께 할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저는 책을 쓰면서 코로나 혁명이란 표현까지 한번 써봤어요. 이 재앙을 왜그 혁명이라는 용어로 제가 썼을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또 의문시 하더라고요. 보통 혁명이라는 건 사회가 진보하는, 즉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급격한 어떤 특히 정치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프랑스 혁명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죠. 근데 우리는 그 혁명이란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과학혁명,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좁혀가지고 혁명이란 말을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또뭐 사회적인, 기술적인, 과학적인 이런 상황에 적용하는 혁명이란 말이 그 뭐냐? 그 모든 혁명들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 체제가, 한 사회 체제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다른 체제로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사건이다. 그리고 이 체제라는 거는 어떤 특정 사회 전체의 어떤 핵심 구조, 뭐 요것과 관련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사회라고 했을 때그 사회의 규모는 한 나라일 수도 있고요. 그 나라들의 어떤 지역, 몇 나라가 같은 가령 뭐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런 식의 이제 지역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대륙, 또전 세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한 사회가 급진적으로 바뀔 때 우리가 뭔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일은 그 변화를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변화할 거라면 그 변화의 어떤 최종적인 방향이 지금보다는 나은 쪽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코로나 혁명은 이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 이걸 이어받은 마지막 어떤 징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이때 마지막이란 말은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충격을 준 사건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혁명으로 만들자라는 게 이제 코로나 혁명이란 말의 더 깊은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의 성격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구인 전체의 협력, 지구적 거버넌스 또는 행성적 거버넌스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지금 현존하는 뭐 국제기구 중에 가장 뭐랄까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가 국제연합, 유엔이죠, 유엔. UN. 이 유엔이 일종의 세계시민 정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특히 유엔의 그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 슈퍼 파워죠.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한 그런
어떤 결정 권한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 결정권은 단지 결정하는 권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경제적인, 네, 그런 힘까지 이제 함께하는, 네, 결정권이죠. 그런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합의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엔 같은 기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계 시민 정부에 대한 어떤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지금처럼 아니면 뭐 지금보다 더안 좋은 형태로 분열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당장 그리고 당분간은 삼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행성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어떤 상황을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초반에는 이제 마스크와 진단 키트였죠.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서는 백신과 치료제, 이런 것들을 전 인류가 되도록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행성적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이 현재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주체가 등장해서 여전히 못하리라 이렇게 포기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수를 끌어내야 할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염병 앞에서는 나라별 각자 도생, 즉 각국 도생, 네, 각국 도생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끝나도 이 팬데믹 상황의 어떤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매년 농후하다 라는 거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때 인류 전체의 협력, 연대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누군가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저는 한국이 힘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리더십으로서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소프트 파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으로, 머리로 설득 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근데 굉장히 주요한 후보인 게 사실이죠. 지금,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잠깐 이제 딴 말씀 드리면, 예, 추석 연휴 때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 화제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들었는데 외국인들이 그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의 그 영어 제목이죠. 야, 그 스퀴드 게임에 나오는 그 무 그거 한번 해봐라 이런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서 난리가 난답니다. 우리한테는 그 리듬 익숙하죠. 바로 그런 식으로 뭐 그것뿐 아니죠. 지금 할로윈 그 서양에선 굉장히 큰 명절이잖아요. 이 할로윈 데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그 할로윈 데이 복장 분장하고 그러잖아요. 그 복장으로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여러 소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의상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걱정하더라고요. 과거 무슨 이 호박 그 인형이라든지 마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고가 많이 남아서 어떻게 됐느냐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잔혹성 그 드라마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어차피 그런 종류의 그 잔인성과 폭력성이 다른 그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도 이제 내재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맥락에서 이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가 현실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면 뭐 그런 걸 이제 전제로 했을 때 저는 일종의 하이퍼 리얼리즘 아주 우리 현실을 잘 묘사한 그런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건 이런저런 맥락에서 최근에 BTS를 넘어서서 그리고 상반기에 영화 미나리 그리고 작년에 영화 기생충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또는 이어받아서 계속 어떤 한국에서 생산되는 이 컨텐츠가 공감대 이런 걸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점도 이제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라는 게 이게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의 계기로 그게 이제 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아, 또 하나 있었네요. 그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한국의 대통령이 하고 또 일종의 청년 대사를 또그 BTS가 떠맡아서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사실 올해 유엔 총회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지만 한국인이 한국어로 이 상당 부분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가 한국의 리더십을 좀 우리 스스로도 어떤 자격을 갖추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도 어떤 우리의 격을 보여주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조금 돌아와서 이제 이 뉴노멀이라는 걸 인류가 뭐 받아들이고 말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그냥 우리에게 닥친 필연이다. 그리고 그 필연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제 강요하는 어떤 새로운 규범. 과거에는 서양 얘기 제가 드리면서 이제 마스크 또이 비접촉 비대면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자유를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규범으로 이제 해석됐다면 지금에 와서는 꼭 그런 게 아니라 과연 과거 전체를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명하는 그런 계기, 그런 기회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계 시민 정부가 그 맞닥뜨린 상황,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사회의 취약한 지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초기에는 종교 단체들이 이제 그 역할을 많이 그 취약한 지점이라는 걸 드러낸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수용 시설, 뭐 이렇게 요양병원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가령 물류센터라든지 뭡니까 이 전화 상담하는 콜센터 같은,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 시설 등등. 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곳을 드러냈습니다. 또, 탐욕의 고리들도 잇따라 드러냈습니다.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권력과 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지점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취약한 지점을 취약한 채로 내버려 두면 사회는 더 위태로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진원지가 되니까요. 감염의 허브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위험하고 사회 전체도 위험해진. 그 다음에 탐욕의 고리. 이건 우리의 협력과 연대를 방해합니다. 뭐 최근에 이 성남시의 한 지역 개발을 둘러싸고 아직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비리가 포착됐습니다. 우리가 충격받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나름의 권력과 어떤 돈이 큰 돈이 연결돼 있는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에이 하고 이제 좀 뭐랄까 세상을 협력하지 않는 뭐 열심히 해봤자 뭐해 저것들이 다 가져갈 텐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협력과 연대가 작동케 하려면 이 탐욕의 고리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협력과 연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그걸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용납하기 힘든 수준의 격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평등인 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분노를 체감하게 될 때, 이 분노를 체감하는 장면들은 드라마나 영화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격차와 차별, 이런 상황에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지금까지 적당히 은폐하고 적당히 이렇게 누르면서 그럭저럭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좀 달라졌어요. 이 감염병 상황이라는 게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는 게 이제 단지 돈만 없는 건 아니죠. 여러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먹고 살려고 일터에 나가야 하고 몸이 좀 아파도 출근해야 하고 하는 이런 식의 상황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좀비처럼 유령처럼 이 거리를 다니게 될 겁니다. 이들에게 바이러스가 뭐랄까 전파될 수 있는 매개체 우리가 요구한 건 아니지만 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사회의 틈새에서 이 자본주의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뭔가 복수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질 겁니다. 우리 부산행이라든지 뭐 저는 좀비 시리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킹덤도 있었죠. 여러 형태의 이 좀비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리얼리티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염병 사회에서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좀비의 자리에 있는 게 바로 돈이 없어서 또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들을 선제적으로 돌봐주지 않는다면 결국 좀비물이 우리 이 현실판 좀비물이 실현될 거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거냐? 또 직접적으로. 즉,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물음으로 등장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얼마의 돈을 기본적인 몫으로 가져야 할까? 공유해야 할까? 그래야 분노하지 않고 격차와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저 우리가 뭔가를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푸근해집니다. 사람이 좀
느긋해지고 여유도 생기고. 자, 그랬을 때 협력과 연대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회가 나한테 뭔가 그래도 해주는구나.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커질수록 좋은 거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누군가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주로 사회의 기득권, 부자. 부자가 이제 그 비용을 대야 해요. 따라서 부자들에 대한 설득도 최소한 뭐 논리적인 수준에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질 만큼의 어떤 수준에서 설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감염병 상황에서는 부자가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이 사회 상황 전체를 조금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접촉이 단절돼도 안 됩니다. 결국 부자가 뭔가를 누리는 데에는 주변 사람들의 협조, 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뭐 가령 집안일을 돌봐주는 여러 형태의 도우미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또 교류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얽히고 설킨 사회에서 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자 경우에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얼마까지 가져야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이제 또, 한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면, 시장 기능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장 만능주의, 이게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탈 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않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받지 않거나 아주 조금밖에는 받지 못하는 여러 활동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가사, 돌봄, 봉사, 그 이주민의 노동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께 해야 이 사회 전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이 시장 자본주의, 이거는 허상입니다. 실제로 어떤 공연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무대 위에 있는 배우뿐 아니라 무대 뒤에 있는 스텝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치 그런 스텝이나 무대 장치 이런 것들이 없이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짓말인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발생 초반에 이 진단 키트고 뭐죠? 면봉 요거 하나 100원도 안 되는 그 면봉 하나 구하려고 외국에서 그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마 안 되잖아요. 가격으로 치자면 그거 하나 구하려고 뭐 비행기를 뭐 납쳐 군을 동원하고 난리가 났었죠.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마스크 하나 때문에 그거 공급받으려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아니에요. 이 면봉과 마스크, 이걸 둘러싸고 이렇게 긴장이 조성됐었는데, 바로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즉, 수요와 공급 뭐 어쩌고 하는 이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가격, 이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 희생되어야 했던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과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막에서 우리가 물한병 가격 이걸 뭐 얼마냐, 500원이냐, 1000원이냐, 만 원이냐, 10만이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무 의미 없듯이
왜냐하면 절대가 물한병 절대 가치를 갖죠. 뭐 물이 몇병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물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뭐 이런 것들 체력 상태 등등에 따라 물한 병을 놓고 정말 총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치라는 것과 그러니까 실질적인 쓰임새죠. 우리 삶에. 그다음에 가격.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혼동되면 안 되고 가격이 아닌 가치에 주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말하는 그 교환 가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제 뭐좀 뜬금없지만 니체가 말하는 가치와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주의라는 개념을 좀요 페이지 이따가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원래 이 공동주의란 말은 없는 말인데요. 뭐 누가 사용했어도 크게 유행하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커먼이란 말에 주목했어요. 커먼. 영어 커먼이라 그러면 뭐 함께란 뜻도 있고요. 자, 투게더. 그다음에 공통. 이란 뜻도 있고요. 공유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요 말을 조금 응용해서 이 시대에 각자가 가질 수 있는 몫이 뭐냐 요걸 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말을 만들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좀 전에 시장의 실패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기여하기 때문에 그 기여한 거에 대한 몫을 응당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공동주의라는 개념을 한번 만들어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더 제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7시 50분, 예전과 마찬가지로 8시 5분에 다시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